제대로 디펜스 해드릴게요. 오 좋았어. 거의 제가 거의 김민재급으로 해가지고 편하게 벌어요. 벌어 하면 돼. 스트랩 딱! 둘이 봐봐. 무슨 초등학생 같아. 싹! 어, 네, 이 남자끼리 있어도 재밌다니까. 그러니까. 하은이 오늘 처음 본 날이거든요. 아 진짜로? 하은이만 들어오면 자기가 뭐라고, 아, 해결해 뭐라고 하겠다고. 영수님 뭐 이렇게 네, 하겠다고. 힘이 됐죠. 네. 왔다. 아 진짜 몇 대? 여자들끼리 만나도. 네. 어? 괜찮아. 뭐야? 디펜스 어디 갔어? 뭐 90도 인사, 90도 인사. 뭐야? 네. 어 어쩐 일로 오셨어요? 아, 오늘 또 형님이 잠깐 불러가지고 좀 얘기 나누면서. 잠깐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? 지금 90 애들도 오는데. 치울까요? 깨갱! 바로 깨갱! 바로 이제 겁을 먹더라고. 그러니까 아까 그 생각했던 거 다 어디 갔어? 디펜스 김민재 어디 갔어? 김민재! 아니 그 좀 연락 좀 주지 그랬어. 아 또 나가갖고 충현이가 한 잔... 핸드폰 있잖아. 핸드폰 한 잔... 핸드폰 있잖아. 일을 안 하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? 있잖아. 핸드폰이 있잖아, 핸드폰이. 얼었어, 얼었어. 어떡해. 야, 김민재가... 김민재가... 김민재 얼었네, 얼었어. 애기가... 16개월 좀 지났어요. 육아 많이 혹시 아이님 육아 많이 도와주시죠? 아, 저 많이 도와주죠. 너무 많이 도와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해야 돼 해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엄마가 해주면 더 잘하고 아빠가 해주려면 잘 안 하다 보니까. 그럼 엄마한테 되게 잘해주지 않으세요? 힘들어하니까 엄마가? 네, 그럼 저는 그래서 소파에 앉을 때도 이게 앉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많이 신경 쓰매도 불구하고 약간 그 부분이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더라고요. 나도 그래서 그러니까 2층 가시는 거죠. 저도 약간 저 구석방에 쓰거든요, 저도. 그래도 각방 쓴대. 네. 아, 이 두 분 안 되겠네. 안 돼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한테는 아빠의 자리가 커요. 딸일수록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대요. 왜? 우리 주은이 어때? 완벽하죠. 나랑 체인도 안 보냈어. 어쩔 때는 피해 있는 것도 정답일 수 있다는 거야. 어, 나 왜 이렇게 덥지 지금? 아,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화장실. 아이고, 어이구, 화장실, 이렇게. 화장실. 이렇게 있으면 어색할 건데 지금. 불편하지. 처음 봤는데. 아, 근데 제가 우리 애기 한번. 아, 잘하네. 아, 네. 어색한 부분은. 어머나, 예쁘다. 귀엽네. 너무 예쁘죠? 예예예. 예, 예. 그 밑에 동생 있으면은 애기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. 아하. 이제 아이니 키우면 느끼실 거예요. 아, 아이니한테 동생을 만들어줘야 되나라는 걸로 고민을 하게 될 거야. 그러면 그때쯤에 들리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? 키울 때 같이 키웠어야지. 맞아. 뭐야.